단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넬슨 제독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트라팔가르 해전을 살펴보면서 넬슨 제독의 전사 장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팔가르 해전은요, 1805년이었습니다. 영국배 27척, 그 다음에 프랑스배 33척이 맞붙은 싸움이었는데요. 프랑스배 33척은요, 프랑스 배만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스페인 군대와 연합된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넬슨 제독 두 번째 시간에서 나일 해전을 말씀드리면서 영국배 14척, 프랑스배 13척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이제 전투 장면을 보면은 배가 숫자가 그보다 조금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배를 셀 때 당시 나일 해전에서는 프리깃함이라는 것은 뺀 거였습니다. 프리깃함이 이제 호위함 같이 조금 규모가 작은 배였는데요. 그건 뺀 숫자였습니다. 이렇게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 이렇게 맞붙게 되는데, 자, 1805년이라는 그 해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의 일이었어요. 나폴레옹이 1804년에 황제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폴레옹은 유럽을 장악해 나아가고 있었는데 걸림돌이 뭐예요? 바로 영국입니다. 이 나폴레옹 입장에서 육군은 자신 있는데 해군에서 영국한테 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국도 먹고 싶은데 막상 영국을 상륙만 하면 나폴레옹 육군으로 영국을 먹어치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아, 그 영국 바다, 영국 해협을 건너가는 것이 그게 힘들어요. 가다가 영국 해군한테 얻어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냐면 해군끼리 맞붙어서 영국 해군을 깨는 거는 포기를 해요. 그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요, 여기서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영국 해협 또는 영불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 건너가야 되는데 맞붙는 게 아니라 프랑스 함대, 스페인 함대, 연합 함대를 꾸려서 영국 해군을 유인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렇게 유인을 해서 시간을 벌고 그 틈에 프랑스 육군이 얼른 바다 건너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상륙만 하면 영국 깨부수는 건 육군으로서는 자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해군, 스페인 해군 연합함대 꾸려서 여기서 영국 해군 유인해서 시간 끌려고 했는데 사실 이제 그마저도 잘 안 됩니다. 자,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준비 과정에서 1804년에 프랑스 해군 중에 그나마 많이 믿을 만한 트레빌 제독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애매하게 빌레브라는 인물이 이제 해군의 어떤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이 빌레브 제독이 프랑스 함대를 이끌고요, 잠깐 저기 서인도 제도의 영국령을 치고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넬슨도 여기 이제 공격당하니까 영국 넬슨이 서인도 제도로 간 거예요. 그 틈에 이제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물론 돌아오다가 다른 영국 해군과 교전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요, 프랑스 빌레브 함대가 이쪽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넬슨 해군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안 나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그래서 빌레브한테 너 계속 거기 있을 거면 내가 너 잘라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빌레브가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여기서 이제 넬슨 제독과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트라팔가르 해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넬슨의 군대와 그 다음에 프랑스 빌레브의 군대가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프랑스 함대예요. 역시 단종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우리 2편에서 살펴봤었죠. 쭉 가로로 섰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일종의 하객진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배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포들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영국 해군과 대포 쏘면서 맞서겠다고 쭉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해군이 오는데요, 영국 해군이 이전처럼 이렇게 같이 나란히 서서 대포 쏘는 그런 단종진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2열로 쭉 치고 들어옵니다. 쭉 치고 들어오고요. 여기에 바로 넬슨 제독이 탄 빅토리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는데 이 넬슨 제독의 빅토리호가 엄청난 폭격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내면서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빅토리오가 나름 되게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서도 옵니다. 이제 이게 어떤 이유냐면요, 프랑스 함대가 빅토리오를 향해서 대포를 쏠 때 뭘 맞추려고 하냐면요, 돛대를 맞추려고 합니다.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올 때 이 돛대가 바로 동력의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으로 사실 따지면 어찌 보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돛대를 부러뜨리면 이 배의 기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돛대를 겨냥해서 맞추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게 잘 안 맞고 영국은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돛대는 안 맞지만 그런 폭격을 받아내면서 나름 큰 타격을 입으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프랑스 빌레브가 탄 비상토르함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일로 이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다른 배들 따라 들어오면서 이 빌레브가 탔던 비상토르 전함도 엄청 이제 타격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격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격전이 벌어집니다. 이때 여기 루드터블호라는 배가 있어요. 루드터블호가 이렇게 접근을 해서요. 이 루드터블호를 이끄는 프랑스 인물이 장 루카스 함장인데 이 사람이 자기 배 선원들로 하여금 백병전을 준비를 시킵니다. 어차피 이게 포격전에 기동력 있는 영국군을 맞서서 싸우려면은 불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백병전을 준비를 시켰는데 마침 이 넬슨이 탄 빅토리오가 이렇게 들어오자 루드터블호가 접근을 해서 자 우리 백병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병사에게 돛대 위로 올라가게 해요. 돛대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저격을 하게 합니다. 너는 저 돛대 위에서 계속 총을 쏴서 영국군 맞춰. 그래서 이 친구가 올라간 거예요. 배가 접근이 됐죠. 그래서 넬슨의 빅토리오랑 프랑스 루드터브로가 이제 가까워졌는데 이 돛대 위에 올라가 있던 저격수가 보니까 배 위에 상대 빅토리오의 그냥 화려한 장교복을 입은 그런 넬슨 제독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넬슨 얼굴 정확히 몰랐겠지요. 뭐 당시 전투 중에 연기도 많고 했으나 워낙 제독의 군복이 화려했기 때문에 눈에 띄는 겁니다. 아, 그 쟤를 맞춰야 되겠군. 그래서 쏜 겁니다. 그리고 그 돛대 위에서 쏜 총이 넬슨의 어깨, 왼쪽 어깨를 뚫고 들어가서요. 척추에 탁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넬슨은 거기서 쓰러졌죠. 넬슨 자기 몸 상태를 직감했을 겁니다. 살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넬슨이 쓰러지자 병사들은 넬슨을 이제 갑판 아래로, 배 아래로 옮겼습니다. 자, 옮겨서 이제 넬슨은 거기서 서서히 죽어가요. 죽어가고요. 전투는 이제 영국군의 승리로 이제 끝나갑니다. 여기서 빌레브가 탔던 비상토르함 박살나고요. 빌레브는 체포가 돼요. 그 다음에 루드터브로도 이 장 루카스가 또 체포가 됩니다. 이 접근전 과정에서 빅토리아호의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타격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동적으로 따라온 이 영국 배들에 의해서 이 전투는 영국군의 승리로 끝나가고요. 자, 갑판 아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넬슨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에 맞았을 때 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 아래에서 죽어가면서 사실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지죠.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딱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이제 넬슨의 그 마지막 그 유언은 알려진 바가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이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내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 대사 외에도 여인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그 해밀턴 부인이라고 애인이 있었어요. 뭐 해밀턴 부인의 이름을 또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전황을 물어봐요. 지금 몇 척을 납포했는가, 그 다음에 내 얘기가 잘 기록되고 있는가 막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하 장교 하디에게 입맞춤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하디가 입맞춤을 하자 에이 우리 할머니보다도 키스를 못하는구만 뭐 이런 뭐 핀잔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또 하디는 당시 전황이 바빠서 뭐 이렇게 내려와 있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가면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그런 유언으로는 주여 감사합니다.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영국인들을 감동시키는 말을 남기고 죽음을 당했고요. 그리고 이 넬슨의 시신은 그 럼주통에 담겼다라고 해요. 이제 썩지 않게 잘 이제 알코올로 보관을 해서 오기 위해서 술통에 담겨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세인트 폴 대성당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프랑스 장군을 잠깐 얘기해 볼까요? 빌레브라는 그 장군은 체포됐잖아요. 영국한테 잡혔다가 풀려나요. 풀려났는데 빌레브가 호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나이프로 이렇게 자기 목을 뭐 여러 번 찍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좀 죽음이 석연치 않아요. 뭐 이렇게 편지도 쓰고 죽기는 했는데 타살설이 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 루카스라는 그 함장 있잖아요. 백병전 했던 그 사람. 자, 이 장 루카스는요, 프랑스에서 굉장히 큰 상을 받습니다. 왜냐면 넬슨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해서 프랑스에서 또 상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넬슨의 죽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